이제 말리려면 예. 여기 벽돌 예. 뭐 네모를 다 묻히죠. 예. 요거처럼 그냥 이렇게 예. 이렇게 조금씩만 예. 넣으시면 돼요. 예.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 그림자 있는 여기가 밝아요. 밝게 보여요. 아, 그림자 이렇게. 바로 밑에.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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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맞아. 이렇게. 예. 이렇게. 됐어. 이건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참이시면 정신이 없다. 작품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장미까지도 하고 싶어서 또 그려왔어. 아니 장미 선생님 숙제니까. 일반 학생이야. 참 모범생이야. 눈물 나는 모범생. 아 바로 그거. 그래야지 이게 대비가 돼서. 예, 그거 맞아. 그래야. 근데 이 밝은 데는 네. 그 벽돌 모양을 하시 말고, 예예. 예. 요 여기서, 예. 여기서 여기도 하지 말고 그냥 아, 예. 여기서만. 아이고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뭐 이런 색깔 뭐 자주 아니면 보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밝아진다면 요 색이죠.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체크한 네. 색 중에 밝은 게 아닌 것 그냥 제일 밝은 부분 저기 약간 술통 뭐 비슷하게 술독 비슷한 매실 옛날 매실주 막 담을 때 쓰는 그런 그릇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예, 있는데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가 제일 밝거든요. 이 위에 면이 네. 이렇게가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항상 저렇게 하셔. 아래는 더 어두우니까 어두운 색으로 삼방으로 이렇게 여기가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위에 색깔 있는 것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 밝으니까 밝은 색. 이 밝은 색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위에서 조금만 파고도 좀 들리고 조금만 어두워지게. 일반적으로 그냥 항아리 뭐 이런 거는 그냥 또 항아리 색깔 그런 걸로만 찾아서 하려고 그러죠. 여기 중간에서는 여기가 제일 어둡잖아요. 네. 여기가. 네. 여기가. 아, 어두운 거는? 네. 이렇게 잡았으니까 작은 부수가 하기 때문에 좋아졌어.
이제 명암 차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다면 반짝거리게 해주고 맨 위에 거기 여기서 이렇게 약간의 좀 이렇게 이렇게 저기 했구나. 이렇게. 대상하시는 양반 2단계 실천을 또 다른 다 엉뚱한 얘기하죠. 우와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나오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그림자가 있으니까 네. 그림자 제가 조금 비스듬하게 했으니까 중심이 여기로 이렇게 왔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뒤 배경 색깔로 예. 나타내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뒤에 칠할 때 이 배경. 이 배경 색깔은 약간 보라색을 섞어서 저거고 강경. 이렇게 지금만 기도했다. 뒤에 거니까 보라색을 좀 섞어서 똑같으니까 저기 붉은색이겠다.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 색깔 좀 틀려지고 전체적으로 밝은 톤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처음부터 어두워지면 고치기도 못하니까 아이고 붙잡은 게 다 돼버리는 거야 지우는 거예요. 위에 뚜껑에 위에 부분은 이렇게 연하게 맞아요. 이렇게 책으로 연하게 이런 식으로 위에. 이런 단계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보다 이게 더 어두우니까 어두울까요? 보라색이 들어요. 예. 여기는 더 저기 파란색을 조금 더 섞어서 칠을 하셔. 예. 점점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예. 이렇게. 나
요새는 조론도 많이 하는 반이군데 뭐. 지난번에 그 이회수 맞아요. 와이프 그 잠깐 나오대? 네, 조론했죠. 조론한 거에 대해서. 요새 찍은 게 없어서 뭐를 만들 게 없어. 찍어야 써야지 뭐가 나오는. 가슴이 추운 거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어둡게 되네. 그러니까 저 가생이는 저렇게 네, 그러면은 연하고 밝아져야지. 이것도 여기가 어둡고 여기 옆방 부분에 놓으셨거든. 요 뒤에 뒤에 항아리를 진하게 어둡게 해주시. 오늘도 그 뒤에 조금 좀 저기요. 아니 이제 이거의 그림자. 아 그림자. 하나님이랑 다. 아이고 둘은 몰라. 이런 식이 돼야 되거든요.